혼음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마야. 안녕. 이번에는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코드를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 정도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볼 건데요. 뭐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한데 아주 유익한 강의가 될 것 같아요.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세 가지 스텝으로 나눠서 할 거예요. 음정, 음계와 코드, 코드와 음계를 같이 융합해가지고 한번 배워보는 세 가지 단계로 알아볼 건데 시작을 해볼게요.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음정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음정이라는 거는 음과 음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 이 음정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완전 음정과 장음정. 건반을 놓고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도부터 도까지 사이의 음을 보면은 8개가 있어요. 도레미파 솔라시 고, 8개를 완전 음정과 장음정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나누냐? 1, 4, 5, 8은 완전 음정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2, 3, 6, 7은 장음정이라고 그래요. 이 음 사이에 몇 개의 반음과 몇 개의 온음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1, 1과 1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완전 1도. 2, 2는 장음정이죠? 장2도라 그래요. 장2도 같은 경우에는 온음이 하나 들어가 있죠? 건반과 건반 사이에 까만색이 들어갔다? 그럼 온음이고, 건반과 건반 사이에 까만색이 없다? 그럼 반음. 장3도도 봅시다. 장3도는 온음이 2개. 그러면 완전 4도죠? 완전 4도? 1, 4, 5, 8이니까. 완전 4도에는 온음 2개와 반음이 하나 들어갑니다. 완전 5도. 완전 5도 같은 경우에는 온음 2개와 반음 하나? 다시 온음 하나 더. 온음 3개와 반음 하나로 이루어진 게 완전 5도다. 장 6도. 앞에 거와 똑같은데 온음이 하나 더 늘어났죠? 온음 4개와 반음 하나. 장 7도도 온음 하나 늘어났으니까는 온음 5개와 반음 하나. 그리고 완전 8도. 반음이 2개 있죠? 온음 5개와 반음 2개로 이루어진 거. 뭐 외워두셔도 되고, 가장 편한 거는 그냥 이 건반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은 도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개씩 움직이느냐 요거를 생각하시면은 굳이 이렇게 표를 안 외워도 탁탁탁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완전음정과 장음정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러면 이제 이 완전음정과 장음정으로 모든 음악이 이루어지느냐, 이건 아니에요. 악보를 보면은 샵이 붙어있고 플랫이 붙어있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음정도 장음정도 아닌 뭔가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종류들 한번 알아봅시다. 반음이 늘어날 경우 증음정이라고 그러고요. 반음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보통 감음정이라고 그래요. 장음정에는 반음 하나만 내려가면은 단음정이라고 불러요. 반음 두 개가 내려가면은 완전과 똑같이 감이라고 그래요. 세 개가 떨어지면은 겹감이라고 그래요. 하나 올라가면 증음정, 두 개 올라가면은 겹증음정. 증음정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음정과 장음정이 똑같아요. 코드와 스케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증음정, 감음정 그렇게 썩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바로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스텝인 음계와 코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음계를 알아보자고요. 스케일이라 부르기도 하고 키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C키, C메이저키 뭐 이런 식으로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제가 크게 세 가지로 그냥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메이저, 두 번째는 마이너, 그리고 블루스 스케일.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듣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거를 생각하면은 그거는 메이저 스케일. 밝은 느낌이 있는 거죠. 메이저니까 조금 밝은 느낌. 우리가 이제 피아노 학원 다닐 때 아주 좋아하던 검은 건반을 아무것도 안 쳐도 되는 C키 기준에서는 너무 좋아요. 너무 편안해요. 검은 건반을 안 봐도 돼. 도레미파 솔라시도. 스케일에는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규칙을 알고 나면은 C 메이저 스케일이나 F 메이저 스케일이나 다 그냥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선 이걸로 알아볼 거예요. 가장 쉽게 C키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음과 두 번째 음 사이에는 온음, 두 번째 세 번째는 온음, 세 번째 네 번째는 반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온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온음, 다섯 번째 일곱 번째도 온음, 마지막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반음이에요. 그러니까 3번, 4번과 7번, 8번이 반음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메이저 스케일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본 거는 C 메이저 스케일이잖아요. D 메이저 스케일 한번 봅시다. 메이저 스케일은 3음, 4음과 7음, 8음만 반음이 되면 돼요. D키를 알아볼 거다. 그러면 D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럼 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온음. 두 번째, 세 번째, 온음. 세 번째, 네 번째는 반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온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온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오늘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반음.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우리는 D 메이저 스케일을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마이너 스케일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 그리고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 세 번째는 멜로딕 마이너 스케일.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음악 시간에 배운 게 생각날지는 잘 모르겠는데 메이저 스케일의 3도 밑에서 시작을 하면은 똑같다라는
그 규칙이 있거든요. 뭐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라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음, 삼음, 그리고 오음, 육음이 반음이 되는 거. 1, 2는 오음, 이음, 삼음 반음. 3, 4, 5는 4, 5, 5는 5, 6 반음. 6, 7, 5는 7, 8 오음. 2번, 3번과 5번, 6번이 반음이 되었어요. 사실 이 음계를 공부할 때는 제가 이 규칙을 알려드렸잖아요. 이 규칙대로 공책에다가 이렇게 써보면은 되게 머리에 쏙쏙 들어가요. 하모닉 마이너스 스케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론 중에 이끈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끈음. 다음 음정으로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음을 이끈음이라 그래요. 이끈음이라는 게 반음 관계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반음 관계에서 C가 있으면 도로 가고 싶어. 아무튼 이 이끈음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웠던 내추럴 마이너스 스케일에 7음 8음이 반음 관계인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7음 8음이 지금 온음이니까 이걸 반음 관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이랑 다른 거는 딱 이거 하나예요. 7음이 반음 올라간 거. 그대로 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7음만 반음 올라간 거. 반음이 총 3개가 생기는 거죠. 2음, 3음, 5음, 6음, 그리고 7음, 8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6음과 7음 사이가 증2도가 되는 거예요. 장2도였는데 반음이 올라갔으니까는 증2도가 돼요. 요게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이에요. 멜로딕 마이너 스케일로 갈 건데요. 증 2도가 된 거를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장음정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뭐야? 내려가시죠. 자, 이걸 바꾸려고 할 건데요. 여기 반음, 증 2도, 반음이 됐잖아요. 이 반음을 온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녕. 이거를 온음으로 만들어주면은 이 증 2도가 해결되거든요. 이야기를 하자면은 6음과 7음이 반음씩 올라간 내추럴 마이너스 스케일이다. 멜로딕 마이너스 스케일은 근데 이제 상행과 하행이라는 게 있어요. 6음, 7음이 샵된 대로 올라갔다가 하행을 한번 더 합니다. 내려갑니다. 이 내려갈 때는 내추럴 마이너스 스케일로 그대로 내려가면 되는 게 멜로딕 마이너스 스케일의 하행. 다음은 블루스. 블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재즈나 요즘 현대음악 하는 분들한테 되게 자주 쓰이는 스케일이죠. 그 규칙만 알아보고 바로 넘어갈 거예요. 도, 미 플랫, 파, 솔 플랫, 솔, 시 플랫, 도. 단 3도, 장 2도죠. 단 2도, 단 2도, 단 3도, 장 2도. 코드를 마이너 스케일과 메이저 스케일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만 오늘 강의를 할 거예요. 진짜 갑자기 막 내가 블루스 꽂혔어. 오늘 막 재즈 진짜 너무 만들고 싶다. 오늘 진짜 너무 땡긴다. 재즈가 너무 땡긴다. 뭐 이 정도가 아니면은 스케일까지 한번 알아봤고 다음은 이제 코드를 알아볼 거예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3화음과 7화음까지만 배울 거예요. 3화음은 첫째 음, 셋째 음, 다섯째 음 이렇게 세 개가 이루어져서 3화음이라고 그러는데 도미솔 생각하면 돼요. 도미솔의 음정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볼 거예요. 어떤 거를? 코드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미솔은 C 메이저 코드예요. C 메이저. 장 3도와 단 3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E 메이저 스케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장 3, 단 3. 하도 이제 많이 하니까는 노래도 만들고 뭐 수업도 하고 하니까는 이제 치면 나오거든요. 뭐 이래서 뭐 아는 거긴 한데 악보 보고 탁탁탁 계속 치는 것보다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해를 하면은 머릿속에 되게 오래 남아요. 이 메이저 코드를 배웠으면은 마이너 코드를 배워야 되겠죠. 이제 마이너 코드는 3도가 반음 내려가면은 마이너 코드예요. 음정 구조는 단3도, 장3도가 되겠죠. 뒤집어져가지고 단3도와 장3도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마이너 코드. F 마이너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8화도, 장3도, 단3도에서 3도를 반음 내립니다. 그러면은 단3도, 장3도, F 마이너 코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메이저 코드를 내가 열심히 외웠다. 그러면 보너스예요. 마이너 코드는. 보너스로 3음만 내리면은 보너스. 어그먼트라 그래서 5도를 반음 올리는 코드가 있어요. 구조가 장3도 장3도가 돼서 어그먼트예요. 장3도 장3도. 메이저 코드를 내가 딱 잘 외워놨다 그러면 5음만 반음 올리면 되는 거예요. 디미니시도 있겠죠. 그러면 증이 있으면 감도 있겠죠. 단3도와 단3도로 이루어져요. 마이너에서 5음이 반음 떨어지면 되겠죠. 메이저에서 생각을 하면은 3도와 5도가 각자 반음씩 다 떨어지면은 디미니시 코드가 됩니다. 이거는 악보에다가 다 써보세요. 저한테 이제 메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칭찬으로 따봉 하나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화음입니다. 7화음. 음이 7개라서 7화음이 아니라 7이 들어가서 7화음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도미솔 시
이론을 뭐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음악 시간에 다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보통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원래 웬만한 건 다 그렇더라고요. 난 몰라, 안 들어봤어가 아니라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걸 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7화음이라는 거예요. 1, 3, 5는 그냥 3화음이었는데 7이 들어가서 7화음. 자, 이 7화음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9가지가 있는데 빠르게 한번 알아봅시다. C로 다 알아볼 거예요. C로 이제 음정 구조를 파악해서 여러분은 악보에다가, 아 악보 악보에다가 한번 그려줍니다. 네. 종이에 그리기 싫다 그럼 아이패드 하나 사달라 그러시나. 이 기회 아이패드 하나 사서 아이패드에 있는 게러지밴드로 제 강의 보면서 또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조만간 이제 음악 전문가까지 금방이죠. C 메이저 7. 자, C 메이저에서 7을 더하면은 우리는 그냥 바로 C 메이저 7이라고 합니다. 7화음에 붙는 메이저 7은 이 앞에 C 메이저를 뜻하는 게 아니라 7이 기준인데 8도와 반음 관계면은 보통 메이저 7이라고 그래요. 메이저 7. 1, 3, 5, 7 그냥 그대로 치면은 우리는 C 메이저 7. 근데 이 메이저 7은 7음과 8음이 반음이라서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시 하나만 들어보자면은 G로 잡을게. G 그대로 치면 되죠. G코드. G코드에서 8음과 7음이 반음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G 메이저 7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C 마이너 7을 볼 거예요. C 마이너 7. 일단은 C 마이너 코드 한번 쳐봅시다. 단삼 장삼. 메이저에서 3도 반음 내려가면 되죠. 8음과 7음이 장 2도 차이다. C 마이너 7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C7으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음악을 안 하는 사람이 보면은 그냥 똑같은 거 아닌가? C 메이저 7이랑? 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7이 붙어 있는 거는 도미넌트 7이라고 그러거든요. C 도미넌트 7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7과 마이너 7이 짬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메이저 7에서 7만 마이너 7이랑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요. 이 7음과 8음을 장이도 관계. 그리고 C 마이너 메이저 7이라는 게 있어요. 머리가 이제 점점 아파옵니다. 이것도 되게 단순해요. 메이저 7, 뭐 마이너 7 이렇게 할 때 이 7이 중심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이너 메이저 7이다. 그럼 그 뒤에 있는 메이저 7 같은 경우에는 7음의 관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앞에 C 마이너가 붙었죠. 그럼 C 마이너 코드를 쳐요. 메이저 7이 뒤에 붙었는데? 7음 8음을 반음 관계로. 이게 C 마이너 메이저 7. 안 된다. 그러시면 한 번 더 봅시다. F 마이너 메이저 7. F 마이너 메이저 7은 F 마이너 코드에다가 7음 8음 반음. 이해됐고 바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이제 C 디미니시 7으로 갑니다. 메이저 코드에서 3음과 5음을 반음 내리면은 디미니시 코드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이 디미니시 7은 한술 더 뜹니다. 격감을 하는 게 격감. 원래 C 여기서 C 메이저에서 반음씩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내려가요. 여기는. 아, 이 한술을 더 떠, 7. 사실상 6음이에요. 메이저 7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3음, 5음은 반음 내려가고 7음은 5음이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C 디미니시 7. 완성이 되는 거죠. C 마이너 7, 플랫 5가 또 있어요. 아, 이건 뭐야 또. 아, 머리 아프다. 자세히 보면은 안 어려워요. C 마이너 7 플랫 5다. 일단은 C 마이너 7 쳐봐요. 플랫 5? 응? 이게 뭐지 할 텐데 5음만 그냥 반음 내려주면 돼요. 그냥 이 디미니시에 그냥 7만 마이너 7이니까는 디미니시 마이너 7이라고 하면 돼? 아, 하면 안 돼? 라고 할 텐데 그게 더 보기 힘들잖아요. 원래 이거는 우리는 이제 하프 디미니시라 그래요. 하프 디미니시. 디미니시인데 아, 좀 덜 내려왔어. 이 하프 디미니시. 이 표기가 되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 너무 어려운데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거 봐봐요. C 마이너 메이저 7 우리 앞에 했죠? C 마이너에다가 메이저 7, 메이저 7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플랫 5 또 들어가. 머리 빠개지려고 하는데 내가 말해줬죠? 그러면은 안 빠개져도 된다는 거. 이렇게 되면은 C 마이너 메이저 7 플랫 5. C 어그먼트 7. C 어그먼트 7으로 들어갑니다. C 어그먼트. C 어그먼트 7.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보통 실수를 많이 하는 게 C 어그먼트 7이라서 당연히 여기로 손이 가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되려면은 C 어그먼트 메이저 7이 돼야 돼요. 5음을 샵하고 7은 C 도미넌트. C 도미넌트 7에서 5음만 샵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C 어그먼트 7이 되는 거예요. C7 샵5 느낌으로. 그 다음 거는 제가 방금 말했던 메이저 7. C 어그먼트 메이저 7. 메이저 7이 붙었으니까 7음 8음 반음 관계. 메이저 스케일과 마이너 스케일의 코드를 우리는 알아볼 거예요. 스케일과 코드의 융합이죠. 어찌 보면은 이거를 위해서 지금 앞에 걸 다 배웠던 거예요. 메이저 스케일부터 이제 코드와의 관계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C 코드가 가장 이제 편하니까 편한 걸로
설명하면 편하네. 그냥 그대로 삼화음을 쌓으면 돼요. 근데 이 삼화음을 그대로 쌓으면 어떤 코드가 나오는지를 알게 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뭐 C 메이저 레파라, D 마이너스, E 마이너스, F 메이저, G 메이저, A 마이너스. 이 음정 구조를 잘 봐요. B 디미니시. 삼화음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7음은 똑같이 7음까지 쳐주면 돼요. 이렇게 그냥 손가락 그대로 움직이면 돼요. 딱 닭발 해가지고 닭발 그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C 메이저 7, D 마이너 7. 그쵸? 7음과 8음이 방이도니까 E 마이너 7, F 메이저 7. 7음 8음이 반음이니까 F 메이저 7, G 도미넌트 7. 이 5음을 도미넌트라고 그러거든요. A 마이너 7, B 디미니시 7. 이렇게 하면은 메이저 스케일에 사용되는 코드들을 우리는 다 알아본 겁니다. 마이너 스케일은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을 기준으로 지금 하모니를 하고 있는 겁니다. 1도 마이너, 2도 디미니시, 3도.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의 특징이 뭐였죠? 7음이 샵된다. C 어그먼트. 4도 D 마이너. 5도는 7도가 또 올라가서 메이저가 됩니다. 6도도 메이저. 7도는 디미니시가 될 거예요. 왜냐? 얘가 반음 올라가니까 디미니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얘가 올라가면은 자동으로 디미니시가 되는 거예요. 반음이 내려가는 거예요. 7까지 가봅시다. 마이너 메이저 7. 프 디미니시 7이 되겠죠. 어그먼트 메이저 7이 되겠죠. 그쵸. 알아채셨으면, 똑같이 저랑 말씀하셨으면 되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신 거예요. 마이너 7. D는 마이너 7. E에서는 도미넌트 7이 되죠. 메이저 7. 6도는 메이저 7. 감이 돼버려가지고 디미니시 7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케일과 코드의 상관관계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모르겠으면은 그냥 그려놓고 그대로 위에 쌓아봐요. 제가 이거 그냥 그려가지고 그대로 위에 쌓은 거 이렇게 예시로 보여줄 거예요. 여기 위에다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라서 이 부분은 되게 반복해서 뭐 연주든 그림이든 마음껏 그려가지고 이제 내 것으로 만들면은 진짜 여러분 작곡하는데 제일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이거예요. 이것만 알면은 뭐 다른 건 뭐 굳이 막 이렇게 해도 돼. 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이제 코드를 만드는데, 코드 구성을 하는 데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어떻게 코드를 분석하는지, 아니면은 대중음악이 어떻게 이렇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딘의 노래인 D 한 줄, 네 마디만 이렇게 딱 따왔는데 위에 제가 코드를 적어놨죠. 코드 진행이 D 마이너 7, G 7, C 메이저 7, A 마이너 7. 이제 처음에 여러분이 칠 때는 이렇게 막 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되면은 딴딴딴딴. 원래 이제 이런 반주에는 손이 막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좋거든요. 이걸 분석을 해보자면은 2, 5, 1, 6. 우리가 위에 배웠던 것 중에 메이저 스케일에서 2도, 3도, 6도는 마이너였죠. 마이너 7. 2도, 6도는 마이너 돼 있고요. 5도는 도미넌트 7, G7. C는 1도니까는 메이저 7.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보고 2516네. 되게 전문가인 것처럼 우리 이렇게 하면은 좀 있어 보인다. 난 뭐 251 자체가 요즘 노래들 보면은 대부분이 다 그거예요. 251의 변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쓰이기 때문에 코드 진행을 해보면 알겠지만 원하는 노래의 코드를 검색만 해도 나오긴 하는데 코드 분석 한번 해보고 어떤 진행을 갔는지 알고 나면은 내가 원하는 키로 바꿔가지고 뭐 악기들을 그 노래와 다르게 쌓으면은 우리가 전혀 새로운 노래를 만들 수 있어요. 보이싱이나 멜로디가 다 달라지면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이론 영상을 찍은 겁니다. 코드와 스케일을 이렇게 어떤 관계가 있는구나를 아시고 노래 분석이나 작곡하는데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지금 만든 영상이에요. 이론적인 것도 제가 가끔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